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크지 않은 앙상한 가지들의 나무가 보이는데요. 이 나무가 오늘 소개할 약초입니다. 이 나무가 고혈압과 중풍에 탁월한 누리장나무입니다. 이 누리장나무는 마편초과의 낙엽 화력 관목으로요, 한 3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작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전체에서 특히 잎에서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누리장나무란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봄철에 어리니까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 나무 향을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향은 잎을 따서 한참 맡아보면 점점 싫지 않은 구수한 냄새로 바뀝니다. 실제로 데치면은요 아주 구수한 향이 납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의 산나물로 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7, 8월에 분홍빛이 감도는 꽃이 피는데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네, 이 누리장나무는 그래도 좀 굵은데요. 약재로서 이 누리장나무는 맛은 맵고 달고 쓰며 찬성질입니다. 생양명은 이 줄기와 잎 말린 것을 취오동이라고 하고요. 여기 뿌리를 좀 캐봤습니다. 이게 뿌리고, 이건 줄기를 좀 자른 모습이고요. 이 뿌리는 취오동근이라고 합니다. 꽃은 취오동화, 또 열매는 취오동가라고 해서 모두 약재로 씁니다. 이 누리장나무에 오동이라는 그런 생양명이 들어간 것은 이 누리장나무 잎 모양이 좀 작지만은 오동나무 잎을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오동나무라고 해서 취오동이란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뿌리와 줄기에서는 그리 강하지 않은 은은한 그런 누린내가 나는데요. 그런대로 향이 괜찮습니다. 이 취오동, 또 취오동근은 혈압 강화작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임상보고에서도 고혈압의 지속적인 혈압 강화작용이 증명되었고요. 만성기관지염과 학질에도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네, 이 누리장나무는 혈관질환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혈압 외에도 사지마비와 반신불수 같은 중풍질환, 풍과 습기로 인한 사지마비 동통, 두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누리장나무는 또한 류머티즘에 의한 사지마비, 관절염, 식체에 의한 복부 통증, 말라리아, 이질, 편두통, 습진, 피부가려움증, 피부종기와 부스럼 등을 치료합니다. 소아의 정신 불안정과 고환이나 음낭이 커지면서 아랫배가 당기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 누리장나무는 여러 건의 특허를 받은 나무입니다.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 질환 예방 치료 조성물, 항산화 및 항염증 약학 조성물, 항균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은 약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누리장나무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질환에 이 누리장나무 뿌리, 이 뿌리 말린 것, 또 어린 가지와 잎 말린 것을 하루 기준 30 내지 50g을 1리터의 물에 달여서 반으로 줄면 하루에 3회 나눠 마십니다. 말린 꽃과 열매도 하루 기준 20 내지 30g을 달여서 마십니다. 이 누리장나무 뿌리는 달여 마시면 소화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도 있고요. 또 부스럼, 습진 등 피부 질환에는 이 누리장나무 달인 물로 씻어 주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리장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